뷰티 유튜버 포지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나한테 됐지. 어? 좋았어. 오! 좋았어. 와아 얼굴 좋은데? 네? 얼굴 좋은데? 아 형님보다 나 완전 패인됐어. 얼마나 걸렸어요 그래서? 20분? 근데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차가 없으니까 얘는 말하는 거 다 알아듣나? 어 그럼 다 알아듣죠. 진짜로? 네 그럼요. 어 에디 먹어 먹잖아요. 앉아 이런 거 되나? 어 아니. 앉아. 그렇지. 계속 자. 앉아 있었는데. 또 먹어. 이거는 뭐야? 어떤 거야? 이거 조명은 뭐야? 아 이거요? 아 이거는 또 아무래도 제가 또 뷰티 유튜버 아마 대부분의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집안에만 있을 거란 말이지. 나도 지금 뭐 불과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너무 답답하고 집에서 운동을 아무래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좀 많고 집에서 우리가 정말 간편하게 기구가 없어도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충분히 머리만 조금 굴리면 모든 운동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너무 막 한 시간 이렇게 두 시간 이렇게 네. 집에서 하기는 무리가 있고 한 15분? 15분요? 아, 15분. 아, 그거는 뭐 병원에 가. 그래도 딱 이거는 진짜 하면은 그래도 몸이 어느 정도 먹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면역력을 좀 길러야 되니까. 아니, 아까부터 손이 자꾸 이렇게 면역력인데 왜 여기서? 아, 예. 일단은 우리 지금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남자랑 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여자가 더 거의 90%. 그럼 제가 진짜 남성분들을 위한 꿀팁과 먹는 것까지. 자 그러면은 본인 소개를.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캐나다 여기 몬트리올에 살고 있고요. 4개국어 능통자의 현재 백수입니다. 예. 뭐 그게 다인가요? 그게 다고. 아무튼 저도 1년 정도 운동을 좀 배웠었고 지금 옷에는 되게 감춰져 있는데 무슨 느낌인지 알죠? 약간 그런 느낌? 복장을 갈아입고 제대로 운동을 해야 되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원래 몸이 좀 좋은데 옷이 좀 사이즈가 커가지고 이쪽 부분을 일부러 접으신 거예요? 좀 이렇게 커가지고 예 좀 약간 비교가 되나? 운동을 전에 하신 게 느껴졌어요. 일단 가볍게 몸을 풀어야 되는데 이제 모든 관절에 이제 열을 내주는 게 더 중요해요. 다이나믹 워머드라고 해가지고 그냥 열을 내주는 약간 이런 동작? 스쿼트도 천천히 해주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일단은 스쿼트는 다리를 발을 최대한 바깥으로 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무릎이 밖으로 나가면서 배가 사이로 들어온다는 느낌. 옆에서 보시면 약간 이런 자세가 되죠. 허리는 펴져 있고 다리는 바깥으로 나가 있고 내려왔다가 올라와. 오케이 그럼 같이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11자가 아니고 네. 다리를 좀 바깥으로 뻗어줘요. 이렇게 바깥으로 뻗고 그리고 무릎도 바깥으로 나가줘요. 어디 팬? 이게 바지가 엉덩이는 뒤로 빼주시는 게 편해요. 네. 엉덩이를 뒤로 나가주면서 가슴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동시에 몇 가지 동작을 한꺼번에 같이 해야 돼요. 쉬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라서 아 오늘 컨디션이 좀 안 돼. 아 뭐부터 고쳐야 될지 좀 더 앉아볼 수 있나요? 이렇게 고쳐. 이렇게 맞나요? 극약 처방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어떻게 하죠? 손을 만세를 해주세요. 만세? 잠깐만. 그냥 스쿼트가 너무 쉽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덤벨 같은 거. 옆에도 보시면. 와, 그래서 자세가 확실히 이게. 무릎이 앞으로 나가 있으면 애매해져요. 완전 끝까지 내려도 내 상체는 세워져 있어야 돼요. 아 느낌 왔어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맞나요? 다리 조금 더 벌려주세요. 가슴을 그 상태로 펴주시고 이렇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오오 하고는데 지금? 그리고 할 때는 항상 천천히 배 힘주고 가슴을 들고 이렇게 배 힘주고 가슴 들고 이런 느낌.
들고 지금 괜찮아요? 자세? 뭐 완벽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경력이 있으니까. 아 네. 헤드리프트 싫어해요. 하체가 좀 약간 빈약해가지고. 또 남자들도 이게 튀어나오는 이 근육? 하체가 진짜 두껍다. 저랑 한번 비교해봐도 되나요? 이게 다 이게 맞아요? 본인 다리가? 많이 얇아진 거예요 저 코로나 때문에. 비슷한 거 같은데? 내 거는 그냥 어, 다리네요. 이번에는 어떤 운동이야? 이번에는 등 운동을 할 건데 아마 집에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근데 뭐 혹시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풀업바를 이용한 운동을 먼저 보여드리고 이 기구가 없다 집에 이 기구가 대부분 없을 텐데 그러면 집에 다 밥상은 있으시잖아요. 밥상 테이블은 다 있으시잖아요. 밥상은 있어요. 밥상은 그죠? 어제 병 맛으로 가시고 야 기원아 뭐뭐뭐 자다 왔지? 여기서 자라는 거 어떻게 이렇게요? 이거를 할 때 땡기면서 허리도 응. 같이 들어주면 정말 좋아요. 고생했다. 동생 주무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커플이 아니다. 혼자 산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쵸 이 싱글들을 위한? 아니 저희 구독자는 다 싱글이 뭐 본인은 여자친구 있어요? 저는 여자친구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네. 여자친구랑 가끔 같이 운동하고. 아 여자친구랑 같이? 네. 오 그럼 저희는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면. 요번에 이제 가슴 운동. 가슴 운동은 뭐 네. 모두가 다 아는 기본 푸시업. 초보자분들은 무릎을 대고 하시면 되고 푸시업을 할 때 팔꿈치가 이렇게 밖으로 빠져버리면 어깨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어깨에 무리가 갈 수 있죠. 어 그래요? 팔꿈치를 약간 45도로 무릎을 대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아 힘들면은 그렇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저도 푸시업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웠었는데 그래도 뭐 네. 이 트라이셉스의 근육이 상당하시네요. 헐 약간 일자로 맞춰주시고 이렇게 아니 아니죠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네. 왜 이렇게 몸을 떠시는 거예요? 주머니에 핸드폰 있어요? 이게 정면을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거를 봐야 되나요? 고개를 들면 더 힘들어요. 머리 무게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맞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엉덩이 내려주셔야 돼요. 엉덩이 내리고 이거 내려주시고 아, 예. 그렇죠. 이렇게 싹 맞춰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맞나요? 그렇죠. 아, 잠깐만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뭐 보조해줘야 되나요? 지금 무릎 대고 하는데 아니 제 여자친구도 무릎 안 대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요새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라면이랑 햇밥만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몸이 막 떨리네요 진짜. 무슨 관계죠? 지금도 네. 이 심각한 사태인데 네. 운동 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병 걸리기도 더 쉽고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네. 진짜 필수예요. 이제 집에서 푸시업, 스쿼트 솔직히 그냥 바닥만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조금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무리 안 가는 선에서 알겠습니다. 운동을 하겠네 진짜. 다음에는 이제 요번에는 가슴 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아 벌써요? 네 벤치프레스를 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죠. 네. 그래서 벤치프레스를 집에서 근데 없잖아요 벤치프레스. 여자친구가 있거나 룸메이트가 있거나 네. 아니면 가족이 있거나 네. 아니면 뭐 다 없다 다 그냥 없다 없은 푸시업 왠지 내가 개밥진 내가 날 아비 yes. Can you just help me for a second? Yeah. 여자친구분이에요? 아 예 제 여자친구 코로나 때문에 같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벤치프레스를 합니다. 우와 벤치프레스를 남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지금 몇 번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아니 보통 이렇게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운동을 하시나요? 여자친구가 많이 도와주고 있고 네. 여자친구도 같이 운동하고 같이 서로서로? 같이 운동합니다. 부럽네요. 부러워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무래도 하체가 사실 진짜 좋은 하체 운동이 하나 있어요. 모든 분들이 아실 거예요. 런지라고 다리를
앞에 그만큼 크게 한번 벌려주시고 상체를 세운 다음에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내려가시면 돼요. 항상 이렇게 가슴 오픈해 주면 피고 오픈해 주시고 그대로. 와, 이거 또 화보네. 요 부분이 자극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잠깐만 이거 괜찮아요. 아, 근데 하체가 이게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약간 펌핑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약간 펌핑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와, 아무튼 이 정도면 한 15분 정도 딱 되지 않나. 그럼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책상에다가 TV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얘는 틀어놓고 스쿼트를 그냥 생각 없이 해요. 천천히. 근데 그거는 본인이 편하니까 생각이 없는 거고 저희는 TV를 못 봐요. TV가 눈에 안 들어. TV고 나발이고 2주가 그래요. 근데 2주가 지나고 나면 사실상 괜찮아져요. 면역력 같은 거를 좀 증가시킬 뭐 그런 본인만의 방법이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유튜브에서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그걸. 이건 마늘과 마늘의 꿀을 절인 거다. 특히 남성분들에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지. 매일 아침 텐트. 남성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필수 꿀팁. 정말 꿀팁. 네. 아침 되면 정말 마늘이에요? 마늘을 꿀에 절인 겁니다. 이게 어디에 좋다며? 이거요? 네. 남자분들을 먹어야 되나요? 보통 하루에 얼마 정도를 딱 먹어야 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빈속에 저는 한 숟갈. 한 숟갈? 네. 좀 많이 먹어도 되나요? 뭐 아까 쓸 일 없으시다고. 아니 그냥.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마 내일 아침에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뭐 없잖아요 저는. 근데 그 부작용이 하나 있는데 꿀을 왜 먹고 나서 방구가 위협적인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러면은 선택을 해야 되네요. 그래서 마음 혼자 계시니까 마음 혼자 계시니까 오래 돼가지고 맛그점이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유튜브 봐요. 이렇게 봐요? 평소에? 저희가 평소에 이제 컴퓨터로 하면 이렇게 자라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유튜브를 볼 때 여기서 이렇게 반대로 스트레칭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편해졌어요. 김치남 채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여기 나오는 여성분들 보고 싶은데 본인 얼굴이 너무 많은. 나는 요새 진짜 영화의 한 장면이 지금 현실로 온 것 같거든요. 너무 순식간에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쓴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일단. 맞아요. 그리고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마스크 쓰지 말라고 했어요. 의료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그런 분들이 쓸 수 있게 쓰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라. 제가 마스크 쓰고 다니면 저런 미친 중국인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요 저를. 제가 최근에 업로드한 영상 거기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여기 상황이 거의 가서 한국은 진짜 대처를 잘하고 정말 대한민국 진짜 최고예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하나 겪었죠. 인종차별. 저는 여기서 6년 살면서 인종차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근데 어디 뭐 빌딩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내려가고 있었는데 저랑 이제 제 친구 둘이랑 같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 3명이서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내려오는데 5층에서 멈추니까 백인 남자 두 분이 들어오다 진짜 이렇게 놀래면서 안 들어와. 말 안 해도 딱 느낌이 와요 그냥. 그리고 괜히 눈치 보여. I'm not Chinese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내가 왜 굳이 이거를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저희를 못 봤어요. 옆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문 밖에. 그래서 이 친구가 왜 안 들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가 이제 조용히 그냥 여기 아시안 3명 있다고 문 닫히고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데도 기분이 많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살면서 처음 겪었어요. 밖에 나갈 때도 저는 이제 날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고 볼 테면 봐라. 특히 마트 갈 때, 약국 갈 때 대놓고 좀 마스크 쓰고 가고요. 어차피 마스크 쓰나 안 쓰나 쳐다보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꼭 마스크 쓰고 댕기시고 여러분들은 사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참에 뭐 건강관리 한다 생각하시고 운동도 집에서 조금씩 하시고 금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금연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건강이 제일이니까. 맞아요. 운동 열심히 할게. 네. 갈게. 드라징님. 어. 빠이빠이. 네. 어. 오늘도 하루가 금방 갔구만. 김치. 한식 대표 선수 김치. 우리가 셀프 디스 한나만주. 나랑은 상관없어 알게 뭐야. 김치 좋아하는 김치 남자.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겉절이. 물김치. 신김치. 또 알람. 김치남. 야. Yeah.